1kg 두모가 되겠고요. 500g짜리 두모 1kg가 되겠고요. 양파는 한 개. 팽이버섯 큰 봉지 들어있는 거 반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썰은 두부는 이제 뭐 키친타올로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는데요. 저는 그냥 키친타올로 물기 안 닦아주고 그냥 바로 튀겠습니다. 이거는 냉장고에서 그 두부가 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주고요.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 놓았습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부쳐주겠습니다. 기름이 튀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나머지 두부가 익을 동안에 약한 불에 놓고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물 한 컵을 대접에 부어주겠습니다. 4스푼, 8스푼이 되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갈을 넣어주겠습니다. 맛술 4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물엿을 4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두반장을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을 한 수저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반 수저 넣어주겠습니다. 냄비나 이렇게 깊이 파인 프라이팬이나 그릇에 이렇게 썰은 양파를 밑에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얹어주겠습니다. 팽이버섯을 위에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을 얹어주었으면 양념간장을 끼얹어주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두부가 콕콕콕콕 끓었으면 불을 중간으로 쪼여준 다음에 국물을 끼얹어주겠습니다. 이 두부를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안 끓여줘도 됩니다. 팽이버섯 원래 잘 익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제 되겠습니다.